세아라는 이름은 세계 속의 아시아가 되고자 했던 꿈이었다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물건을 내린 컨테이너들은 빈 채로 떠나야 했다. 전란 후 가난한 나라에서 보낼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어려웠다. 저 컨테이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산업화가 필요했던 시절, 우리는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업을 시작했고, 성공한 기업보다 가치 있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하나의 초석을 만드는 길이었다. 최초의 KS, 최초의 수출기업. 우리는 기준이 되고 대표가 되는 철강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기준을 세우고 있다. 혁신이란 전혀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혁신이란 하던 일을 잘하는 것, 가던 길을 잘 가는 것. 다양한 길을 가기보다 한 길만을 고집했고, 다양한 가치를 만드는 큰 길이 되었다. 비즈니스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따른다. 이익 앞에서도 정직은 강철같이 굳건하며, 변화에 유연하되 규정과 품질에 타협은 없다. 세계로 가는 첫 길이 열린 후 더 많은 길이 펼쳐졌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존중과 겸손함을 더 익히게 되었다. 성과를 나누고 상생을 도모하며, 자긍심을 가지되 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세아에게 사람은 열정을 가진 존재다. 무쇠를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마음들이다. 비즈니스도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에 우리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거래 너머의 사람을 바라볼 때 철을 넘어 신뢰라는 상품이 만들어졌고, 일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마음이 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믿어왔다. 크고 작은 위기에서도 쉬운 길에 견눈질 않고 옳은 길을 지켜왔다. 이렇게 백도시에 증발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들이 모여 1600도시의 철을 만들어가고 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영감을 얻고 변치 않는 가치로 영감을 전하는 철의 마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명으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